와, 봐봐. 거포 형님도, 저 진짜 짐승 같은 거포 형님도 지금 춥다고 지금 난리 났어. 와, 저 진짜. 와, 얼어 죽었다. 와, 야. 예? 이 파카 좀 입자. 예. 와, 죽으라, 씨. 아, 또 설정이었네. 아, 뭐가? 뭐가? 아, 나 미치겠네. 어쩐지 존나 춥다 하더라, 계속, 아까부터. 아, 뭐가 아, 추운데, 잠기고. 예? 아유, 다른 파카를 입으세요. 없다.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나 뭐 했어. 아니, 요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아, 그거, 어, 그거, 그거 있네, 그거. 아, 이거세요, 이거세요. 아, 이거다. 네. 와, 와 나... 여러분, 근데 거짓말하고 진짜 춥다. 어, 진짜 춥죠, 맞죠? 아니, 밖에보다 좀. 아, 요는, 요가 좀 더 나은데. 아, 괜찮아요? 어, 아, 진짜 추워, 진짜. 아. 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포 형님이랑 이제 삼겹살 김밥이랑 그 다음에 탕수육 라면. 이게 강식당에 나온 거예요, 형님. 예, 나왔죠. 예. 형님, 근데 만들 수 있습니까, 형님? 아니, 저는 뭐 또 예.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봤는데, 아, 그냥 제가 주로 해 먹던 음식이더라고요, 그냥. 예. 아, 그래서 뭐, 진짜, 그런 거 없다. 시행착오 이런 거 없어요, 형님? 아, 예. 다 보면 되죠. 이제 보면 나오네요, 이제. 아, 진짜로? 시행착오 없이 그럼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역시 재료도 너무 좋네. 어허. 예. 아니, 근데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냉동 아닙니까? 예, 맞아요. 탕수육 그럼 튀길 거예요? 튀겨야죠. 오, 탕수육 튀기까지? 예. 아, 금방 합니다, 그런 거는. 어, 오케이. 탕수육까지 예. 튀겨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탕수육 그냥. 저기 중국집에서 배달해가지고 그냥 탕수육 넣을라 했었죠.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그럼 우리는 방송인이 아니죠. 오, 네, 근데 네. 제가 이거를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걸 원래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냥 이제 시청자들이 하라 해가지고. 거짓말. 재밌어. 왜요? 이 컹기 같은 새끼. 이 새끼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2의 레전드 그 피자 방송 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뭘 레전드 방송이에요. 그거 나 솔직히 말할게. 아니 그거 하면은 이제 유튜브 솔직히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유튜브 5만 나왔어. 5만. 아 유튜브에서 좀 잘 안 먹힌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잘 먹힐까 진짜로. 이제 또 그 하잖아. 편집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좀 편집해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아 진짜. 아 난 내 니가 제2의 그 레전드 피자 방송 그거 노리는 줄 알았지. 아, 형님... 가게 하나 빌려가지고 또 그래 할 줄 알았지. 아 어 잠시만 형님 혹시 근데 가게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리잖아요. 있지. 이 뭐 보건청 유효기간도 남았고 네. 오랜만에 또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우리 봉박이 존경하는 저 봉박이 형님들 초대해가지고 어?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 진짜 아니... 어? 봉식당을 여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뭐냐 안 되잖아요. 그 구청에 허가받고 이래가지고. 아니 가게를 하나 빌리면 되지 뭐 구청 허락받을 필요가 왜 있노. 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가 보건청 말고 좀 교육만 딱 받으면 뭐 충분히 되지 뭐 그게 왜 안 돼. 니는 형님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없다. 아니 근데 가게를 어떻게 빌려요? 형님 가게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가게 아니 밖에. 부산에서 하자. 거제도는 안 된다. 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도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 거제도에서 말고 부산에서 하자. 부산에 한 빌려볼게. 아니 하루 빌릴 수 있어요? 하루? 예. 네. 6박 7일도 빌린다. 아니 6박 7일도 빌리지. 아 진짜 빌릴 수 있다고? 형님 그거 다 몰라. 돈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다. 돈 없어도 돼요. 어. 아 거짓말 씨. 내가 알아서 할게. 어 평수 스테이지 홀 어? 좀 있는데. 근데 여러분도 와가지고 또 계속 죽치고 이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로테이션이 좀 빨리 돌아야. 우리 아 그럼 우리... 진짜 그 녹화방송을 하죠 형님? 됐다니까. 아 그거 왜 이제 말했어 그러면. 니는 이거 하고 내는 그 다음 방송인 줄 알았지. 와 어머. 어 그럼 진짜 합시다 형님. 아 가, 바로 됐다. 아 천지다 가게는. 어 무엔터 해가지고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다 되지. 오 서빙해가지고. 다 되지. 오케이 그럼 이거 오늘 워밍업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진짜. 그래 그래 그럼 아, 되지. 아 근데 입만 산 거 아닙니까 형님? 아니 형님 입만 산 적 있나? 아 그거 맞지. 망국기. 어? 아, 박 터트리기. 아, 어, 저보가 지금 박 터트리기. 아, 맞죠, 맞죠. 형님이 말로만 한 적은 없죠. 어, 그거. 아, 요만 얘기해도 가게 천지로 있다. 아니, 형님, 근데 중요한 건 형님들.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불러서 그건 하지 말자. 그것보다는 그냥 진짜로 들어오는 사람 하는 게 어때요? 안 오면. 안 오면. 아, 그런가? 안 오면. 아니, 근데 진짜 손님들이 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와가지고, 아, 뭐요? 아무도 안 오겠지, 아무도 안 어서 오겠지. 어서오세요, 이랬는데 계속 쳐다보, 내 모르는 애들이 쳐다보면 욕하지. 아, 뭐요?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시청자가 무조건 낫겠죠?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대신 시청자... 이제, 어, 번호표도 좀 뽑고,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근데 한 명도 안 오면 좀 약간 꿀잼 아닐까요? 아, 온다. 한 명 오신다. 아.
왜요? 무조건 한 명은 오신다. 아 진짜로? 아 천지로 오시지. 니 뭐 이거 뭐 니 중고 물품 나눠주신데도 형님들 막 많이 오셨는데. 아니 형님들 근데 녹화 방송이 나을 것 같아. 생방이 나을 것 같아. 난 녹화 방송이 나을 것 같은데. 생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면 더 재밌지. 생방송은 하면 개밭이 날 것 같은데. 왜? 왜냐면 맞죠? 아 생이 났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건 생방이 나? 아 그래? 어우 난 생방하면은 왜냐면 나는 일반인 분들이랑 이렇게 하면은 와 막 가슴 쫄려가지고 난 못하겠더라고.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옆에 있을게. 아니 형 옆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 왜냐면은 뭐 이제 좀 약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정지당해버리니까 진짜 쫄려. 노기 낫겠네. 그래 맞네. 그래, 그것 때문에 나 진짜 맨날 가슴 졸입니다. 아니 조금 있어 우리 녹화 방송 그 야구 레전드 방송도 있고 녹으로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녹으로 괜찮네.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강식당이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우리 또 121-77 아 고맙습니다. 강식당이 솔직히 여러분들 걔 레전드 쓴 이유가 솔직히 그 24시간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때렸지. 그렇지. 아무도 안 봐. 아무 재미없지. 보기 보지 당연히. 근데 편집이 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형님 한번 합시다. 그래. 아 형님 역시 형님이 들어오니까 무엔터가 컨텐츠가 있어. 아 역시. 이거 왜 오늘 봄이 소유관 안 줬노? 형님 그러면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형님 이 말로만 이러지 말고 형님이 자진해가지고 형님 그 무엔터 다음 달 고폭달로 해가지고 거식당 한번 하시죠 형님. 이야 역시 큰게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왜냐면 이거는 이 형님 컨텐츠인데 내가 뺏을 순 없으니까 거엔터 아니 그 뭐냐 거엔터가 아니라 거폭달로 해가지고 예. 거엔터요. 예? 아니죠. 아니죠. 아 놀래라. 형님 그렇게 하시죠. 야 깨기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시죠. 형님 이제 그렇게 할까요 다음 달에? 형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저는 좋지 나. 그럼 형님이 다 준비하시고 형님 비용은 다 저기 그 뭐냐 그거 잘 하고 무비, 있다 무비한테 다 아시죠? 근데 아니 그 삼... 하시죠. 뭐가 안 들었는데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럴 때 이렇게 하시던데 뭐가 안 들었는데 그때 그래. 그 누구? 예 형님 그 이름 뭐죠? 구라? 아 구리 구리 멍텅구리 그 구리랑 은호랑 우리 그때 했었잖아. 아 그거 아직 안 들어갔어? 그거 그런 거 말을 해줘야지. 아 진짜야? 네. 나 오늘 할래 했지. 그거 야 바로 보내줘 다 싹 다 세 명 해가지고 그거 한전 해놨잖아. 그거는 이미 있다고. 아 그래? 이미 있다고. 그렇구나. 아니 형님 근데 왜 구리가 아니라 구라라고 왜? 기억이 잘 안 나서. 형님 근데 죄송한데 여기 이번에 또 하나마트에서 8만원 쓴 거 그것도 그때 얘기하라 했어. 이거는 좀 커서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 아니 우리 와이프가 이거 샀는데 아니 그 공주가 준댔다 이랬거든.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제가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까먹잖아요, 형님. 우리 또 그런 거 이제 아예 없애려고 무비한테 인터넷 뱅킹이랑 카드 그럼 무비한테 얘기를 할게. 무비한테 싹 다 말하세요. 줄 거는 무비한테 싹 무비가 다 바로 입금 가능해. 무비야. 봉준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라 그냥. 영수 좀 주면 그냥 주면 된다. 알겠지? 아니 형님,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형님 뭐 8만 압박 들어가는 부분이야.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8만 원이라는 돈은 조금 의심스러워. 줬다는데. 준 적어? 예. 응? 웃었는데. 모르겠다. 예? 아니 내 통장은 안 보냈을걸. 그 카톡은 우리 와이프가 했거든. 내 전화, 내 문자, 내는 카드가 없다?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8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지. 예,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들어왔어. 아니, 그거는 우리 와이프가 카톡 쓰더라고. 정영씨 맞지? 무비야, 확실히 얘기해라. 이건 밟고 넘어가자. 정영씨 맞지? 밟고 넘어가자. 확실히 얘기해라. 무비스타. 바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 알겠다. 아니 그러면은 다음 달 거달 거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폭달 거달 거식당 진짜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준비 다 해도 되지? 당연하죠.
준비 다 하고 녹화할 때 그때 멤버들 다 스케줄 하루 빼놓고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공지해 놓고 그래가지고 녹화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편집해서 2월 말에 거달 바로 오케이. 송출하는 걸로 확인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네. 해야 되겠네. 어, 좀 약간 빠르게 패스트를 하면 괜찮죠. 그럼 네. 시청자분들한테 내 방송국에 글을 올릴까? 아, 제 방송국에 올릴게요. 그게 네. 좋지. 당연하지. 나도 따로 올릴게. 아, 예, 알겠습니다. 포스터 준비해라. 아, 예, 포스터 준비할게요. 아, 형님, 근데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형님? 호, 전혀. 아, 아니, 오늘도 유도 그 방송 원래 하려고 했다면서요? 오늘 안 했지, 이거 때문에. 아, 이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아니, 기훈이가 아침에 그거 하고 네. 내가 살짝 글로 돌리니까. 네. 그럼 내일 할까요? 이랬대. 근데 아, 오늘 우리 예, 와이프가 예. 요 허리가 아니고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아. 그 아침에 병원 갔다 왔다. 아. 그 오늘 진짜 오래 몇 달 만이고 아침 방송 걸렀거든. 몇 달 만이라고요? 응. 죄송한데 일주일 전에도 오늘 아침 방송은 휴방하겠습니다 본 것 같은데 공지. 그걸 봤나? 예리해. 내 방송 보고 있네. 아, 형님 저는 다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 어 형님 자수하시던데. 이런 말씀 드리기 많은데 좀 피곤하시면 인기 아, 유치원 데려다 준다고 맨날 튕기대시고 아침 방송 안 하시던데. 전혀가 아니라. 민기 유치원은 형수님이 데려다 줄 수 있는 건데 형님이 무조건 우리 와이프보다 내가 먼저지 그나. 아 그렇습니까? 민기 목욕은 내가 다 시키잖아. 아... 목욕 다 물받는. 아니 근데 이런 말하기 그런데 휴일 아니... 때마다 민기 사진이 올라오던데. 그 욕을 안 하지. 아니 이뻐잖아 사진 이뻐서. 아, 알겠습니다 형님. 어 그러면 오, 이제 예 네, 한번 만들어 볼. 아 또. 준비 형님 다 해놨습니다 형님. 그래. 네, 제가 또 오늘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딱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느 생각부터 좀 삐뚤어졌다라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딱 맞다. 아니 형님 근데 이 요리 방송 할 때는 중요한 거는 공군이 형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아이고 씨. 참나. 아! 언제적부터 공구리가, 어? 공구리가 언제부터 여기 왔다고? 괜찮겠습니까, 형님? 그래서, 네. 이번에는 공구리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진짜요? 예. 아, 근데 이제, 누구세요? 했을 때, 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자, 조수님. 나 진짜 모르는데? 뭐지? 조수님! 나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말 안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리 방송은 혼자 사는 것보다 옆에서 봉준이가 안 도와주기 때문에. 야 조순이! 저건 뭐하노? 아니야 나 진짜 몰랐어. 아니 그 뭐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띠딕 소리 들리길래 형님이에요 누구야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너무 미리 살아해. 뭐지? 누군데? 진짜 누구야? 이거 쓰세요. 긴장 풀어. 자, 뭐야?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식당, 탕수육 라면이랑, 김밥, 삼겹살 김밥을 요리를 맡은 우리 또, 요리사, 셰프님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네. 이거 뭐야? 나가! 씨! 나 이 새끼 진짜! 뭐야 수업 왜 잘랐어? 새롭게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뭐야? 새롭게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수업 왜 잘랐어? 너무 고추장스럽다고. 기드백을 해봐. 종이 접대라. 아니 수업에서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라.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수업 왜 잘랐어? 너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신입사원으로 인턴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2억짜리가 똑같은데 5회짜리 없나? 아니 진짜 50원짜리 들어갑니다. 대박인데 여기 어떻게 갔어? 나 진짜 몰랐네. 다 걸고 내 모든 거 다 걸고 진짜 몰라. 여러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를 여기 또 우리 선배님께서 후배님 많이 힘드셨죠? 예, 오늘 제가 마음의 안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좀 약. 근데 진짜 수염이니까 훨씬 낫다.
아 진짜로. 아무래도 이제 다가올 지옥을 조금 기분 좋게 조금 야 그래도 그날 잘했어 수염은 괜찮았다 그렇게 제가 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인턴 생활을 출발하면 좋은데 와가지고 역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가 욕 들으면서 인턴 생활 출발하는 것보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요리 방송 공돌이가 요리도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좋아. 야, 아 근데 형님들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고포 형님이 나한테 말 안 하고 공구리 형님 불렀어. 야 오늘 잘했네. 진짜 잘했어. 야 진짜 뭐야.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공인턴. 아니 형님 근데 진짜 훨씬 낫다. 진짜 그리고 요리사 같다 진짜로. 오늘 진 시장 가서 맞추고 왔습니다. 차수까지 넣어서. 야! 이제 제가 2개월 뒤에 인턴 생활 끝내게 되면 여기 위에 무도 넣겠습니다. 아, 네. 좋네. 아, 이런 간단한 좋아. 잠깐. 요것도 하나 붙이게. 만땀, 알겠습니다. 만땀을 제 왼쪽 가슴에 신겠습니다. 예.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이거. 오버라크 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버라크 치려고? 항상 준비를 하죠. 어느 BJ도 오버라크 칠 수 있단 말이지? 아니, 요즘은 있더라. 나도 모르는 게. 이야, 참 놀랐네. 오늘 방송이 괜찮으면 여기 하나 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오늘 이제 저기 그 뭐냐, 만들 게 강호동 강식당에서 나온 이제 삼겹살 김밥이라 정말 그 히트를 쳤었던. 예. 잠시만 여기서 가능하지? 이게 안 나오네? 예. 돼지? 시간 별로 없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다.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오케이까지 요리를 하는데 뭘 뚝딱뚝딱 아니잖아. 잠시만. 아니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거는 탕수육 라면 또 시간 많이 10분 잡아야 될 것 같아. 오호. 열심히 하세요. 라면 잠깐만 끓이는 것까지 항상 얘기할 때 고개는 돌릴 수 있지만 몸은 항상 앞으로. 아 그렇습니다. 경솔했습니다. 내려놓으셨네. 엄청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다른 변신 하루 만에 변신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변신을 해버렸는데. 술에 놓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 아니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이 수염 솔직히 말해서 자를 때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 술 먹고 잘랐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네. 술김에. 예. 그냥 잘라버렸어 진짜로? 자르고 한 잔 더 먹고 그냥 잤습니다. 잠깐만요. 아직까지 거짓말을 하시네요. 잠깐만. 아니 이런 거는 좀. 아니 정신 잘 있었네. 공인턴. 왜? 여기 피가 나는데. 방금 전에 밀은 거야? 예, 그런 걸로 의심이 되는데. 5시간 전에 밀었습니다. 5시간 전에. 공인턴 아직까지. 이걸 보셨습니까? 예. 역시 아니 근데 형님 진짜 다 누구냐고 그래.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로.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까이서 한번 더 보세요. 그냥 예. 저 놀 못 알아봤어요. 진짜 이렇게. 와 진짜 못 알아봤어 나도. 신입파 같죠? 아 저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야인 시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러고 예. 앞으로 좀 예 신경 좀 써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인턴. 예 선배님. 제가 막 겪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좀 약간 하얀 색깔이니까 시청자분들 눈부시니까 이 검은 색깔로 바꿀까요? 알겠습니다. 야, 무에터 미래가 밝다, 씨. 와, 무에터 미래가 밝다. 와, 씨. 오케이. 잠깐. 뒤로 돌려야 돼. 이거 뭡니까? 이것 때문에. 잠깐만. 이거 촌농이야, 촌농.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한 들이 치려가지고. 아, 아, 촌농이야.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좀 해야겠다. 공인턴. 예.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방. 예! 안 됩니다. 예, 야, 역시. 예. 형님이 멘토로 이제 하는 겁니까? 예, 보시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료를 다시 올려야 되는데. 예, 당연하죠. 예. 형님도 근데 죄송한데 인턴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요리할 때만큼. 요리할 때.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형님, 그러면 진짜 오늘만큼은 이거 진짜 이 강호동 이 강식당에서 나온 삼겹살 김밥. 예. 이거 시청자분들도 이거 다 따라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예.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네. 알려주면서. 네, 예. 예, 알려주면서. 재료 소개부터 하면서. 예. 예. 재료 소개. 일단 재료를 나누겠습니다. 김밥과 라면의 재료. 그렇지. 이런 깔끔함 좋아. 깔끔함 좋아. 왜냐면 여기 식탁에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안 좋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형님이 딱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딱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여기. 이게 여기. 이제 탕수육 라면.
여기? 이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카레? 이거는 소스의 비법입니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이것은 탕수육이요? 아, 초마. 네. 어, 좋죠, 초마 좋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좀 나누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탕수육 라면? 예. 요. 자, 형님들. 어, 근데 잠시만. 삼겹살 떼고 오겠습니다. 탕수육 라면이 더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 김밥보다. 아무래도 이제 김밥은 약간 좀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삼겹살입니다. 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라면은 어차피 어, 잠시만요. 해야 되니까 뺄게요. 잠시만. 예. 오, 네가 지금 김치 얘기했다, 얘가. 한 포기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아, 근데 한 포기를 그냥 들고 오셨네요, 형님. 잘라가지고 먹어. 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아니, 아니, 나중에 형님 먹겠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거에는 넌 보지 마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봉준아. 아, 예.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좀 빼놓을까요? 어, 일단 재료 소개를 먼저 하고. 예. 오케이, 일단 김밥을 먼저 말고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이는 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예. 재료 소개하면 되니까 이건 나만 빼놓을까요? 알겠습니다. 어. 자, 아유, 아니, 오, 손을 왜? 오, 아니, 어, 어, 아, 어, 아, 잠깐, 그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옥 시 아 시 아 아 이옥 시 시 이옥 니는 이옥 파다. 이옥 파 밑으로 하세요. 옥탑은 너무 높게 잠시만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햇반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햇반으로 가능합니다. 오, 예.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예, 정말 좋습니다. 아우,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네. 어, 잠시만 예. 이거 좀 약간 이 좀 비웃었어요 방금. 왜 비웃었죠? 친환경이란 게 너무 좋아서. 아니 아니 아니, 이것도 비꼬는 거고. 근데 아니요, 잠시만요. 저 이빨은 치고 오시라고 했죠. 아, 아, 저 아닙니까? 어? 저 아닙니까? 아, 어, 미안하다. 어, 놀래네. 어, 미안해. 양심 많이 했습니다. 미안해. 어, 아이, 번지를 잘못 짚었나. 자, 재료 소개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예. 예. 집에서 갓 지은 밥이라든지 햇반, 어? 그리고 당근, 오. 예. 어, 예, 향당근,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오. 그리고 김밥용 김, 예. 소금에 간이 돼 있는 걸 쓰시면 아니 되십니다. 어, 왜요? 오. 자칫 밥도 짠데 삼겹살에 아. 쌈장이 이제 간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짜질 수도 있고 아. 때로 또 눅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케이. 그다음 깻잎, 상추, 오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 그래서 오이맛 고추입니다. 어, 이건 예. 왜 쓰는 건데요? 어, 이게 그 나와 있더라고요. 오이 고추 넣으라고. 아~ 레시피대로 100% 레시피대로. 아, 오늘은 아, 그 강식당 레시피대로. 오늘은 저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올리 강식당의 레시피. 아, 형님의 이제 그 요리를 넣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아니 그럼 계란은요? 계란은 거기 안 넣나요? 강... 계란은 넣지 않더라고요. 어, 아, 진짜로? 네. 아, 단무지도 안 넣고. 네. 그냥 강식당 레시피 그대로 한다고? 네. 당신이? 네. 야, 많이 바뀌었네. 중요한 건 쌈무가 없습니다. 오. 아, 쌈무가 없다고? 쌈무가... 제일 뭐야? 중요한 무입니다. 근데 설마 없는 게 아니겠죠? 예, 갖다 놓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 무비야. 왜 안 사놨나? 아, 쌈무랑 그리고 저기 그 뭐냐, 이거 많은 거. 그렇지. 아, 네. 많은 거는 굳이 필요 없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예. 잘 마시잖아요. 예. 아, 그 필요 없습니까, 형님? 어, 그냥 손으로 마시죠. 아, 그냥 손으로 마시... 손을 많이 마시죠. 아, 네. 아, 쌈무 있다는데요, 형님? 그래. 예. 저희가 잘못 본 건가? 쌈무 어디 있는데? 여기 없는데? 어? 어, 쌈무! 아, 여기 있네. 아, 찾았어. 떨어뜨렸었네. 밑에 있어. 오케이. 네, 오. 거기에 쌈무까지. 오케이. 네. 아, 무비가 실수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렇죠. 그럼 딱 된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도마와 함께 가져와서 칼질 예. 먼저 해야 되겠죠. 이야, 도마까지. 오. 네, 어, 자, 준비했습니다. 역시. 다섯 대. 역시, 역시. 아, 거포경이 잘해. 어. 야, 역시 거포경이 잘해. 아. 이게 또 이렇게 저기 그 뭐냐 만약에 진짜 네. 시청자들이 나 난 또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또
또 똑같이 수염 그려져 있었다? 아우, 바로 나가라고 했어. 예. 아, 진짜로. 아, 진심으로. 그리고 시청자분도 그냥 나가라고 물타기 하려고 했었을걸? 예. 근데 갑자기 수염이 잘려져 있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변했구나. 제작진이. 아, 와, 이거 진짜 변했구나. 와,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물타기를 안 한 것 같아. 아, 형님, 근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12대 맞은 거 다 정리해놨다라고. 어, 정리해놨죠. 예? 정리해놨죠. 왜요? 어? 칭찬 한 번. 아, 그걸로? 아, 나 또 나중에 만들려고. 칭찬 한 번, 진짜 카톡으로 칭찬 한 번. 예, 등 뜨드림. 지금 380대가 있어요. 예, 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 여기, 적어놓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옛날에 또 따봉 한 번. 예. 아, 따봉까지도 기억하시네. 아, 따봉은 기억하죠. 아, 따봉까지 기억하시네. 야, 어, 오케이. 아프리카, 예, BJ 머티 대상분이 이렇게 또 따봉. 아, 따봉. 예. 아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저기 그 뭐냐. 예. 배달 갈 때. 오늘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달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배달 갈 때 형님 방송으로 딱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예. 예. 아, 그때 이제 제 방송이네요. 네, 예, 예, 예. 어디,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이게? 전세 다 배우고 싶습니다. 어, 아, 부산 BJ를 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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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BJ를 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감히 여쭙고 싶은 것은, 예. 라면은 배달이. 가서 임마, 가면 되잖아, 임마. 세팅 해놓고 가면 되는 겁니까? 가스레인지 들고, 거는 들고, 가다 이런 거. 그래서 김밥 볼 때. 어, 맞죠, 맞죠. 거기서 바로 직접 해주면 되지. 선배님, 어, 맞죠. 선배님이 아니시군요. 아니, 그러면 또 일단 요리를 다 시작하기 전에, 네. 세 명 다 손을 깨끗이 씻고 할까요?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나를 거쳐라. 어? 아, 저번처럼 그리 거치지 않고 가다 이렇게 우회사 되지 말고 손 씻고 오십시오. 어. 저도 갔다 오면 예, 손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진짜 웃기네. 이거 일단은 햇바닥 일단 까놓을게요. 근데 예. 오케이. 한 이거 밥은 한 몇 개 정도 필요할까요? 아, 밥은 한 계속 다이 계속, 네, 계속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아, 제가 알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손질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칼은 혹시 선배님 거 있으십니까? 칼은 내가 잡아야겠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혹시나 있으신가 싶어서. 아니, 어, 내가 나한테 모든 걸 알겠습니다. 어허, 또 나의 그릇이 여기 있구나. 아, 이 영혼이 담긴. 이야. 봉준이 방송 잘 깔리가 우리 봉빠갱님들 잘 보이도록 하려고. 특수 제작된 아 그릇. 야, 깨지도 않아요. 봐, 잡아봐라. 깨지는가? 잡아봐라. 아, 깨지도 않아. 어, 봉정 왔다. 그리고 손 닦을 때 어. 그 뭐냐 옷으로 닦지 말래. 시청자들 불편하다고. 저... 그래가지고 야씨 오천천이가. 어, 야, 아, 이게 닦는용이구나. 오, 저도 이거 작업복으로 이렇게. 아, 형님. 예. 아, 형님, 근데 오늘 준비성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내 끼다, 이게. 내 가방을, 니가 종이 가방을 잃노? 내 종이 가방을 잃노? 해야죠, 우리. 빨리 가자, 가자, 갑시다. 아, 준비성. 잠깐 기다려봐. 아, 씨, 개웃기네. 잠시만요. 형님, 추천이랑 지게차게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이번 뭐래노? 나도 뭐래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공을 빨리 골라. 좋은데 아니야? 좋은데? 아이씨, 또 좋은데 스폰 받았어? 아니, 아 이거는 아 이건 안 들어옵니다. 아 이건 안 들어와? 네, 이거 꿈입니다. 몰래라. 아, 스폰인 줄 알았네. 아,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는 또. 안 들어가게끔. 예. 오. 어머, 좋아. 첫째도 청결. 오. 첫째도 아, 아. 아, 형님, 좋은데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형님. 한마디 하시죠, 형님. 넌 스폰 줘도 안 아끼다. 어! 어, 왜요, 형님? 내가 이때까지 단 2년 동안 술을 마셨는데, 아, 그건 형이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요. 그건. 아, 예. 그건 형님이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지. 예.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 뭐냐 이 삼겹살 김밥 레시피가 완전 다르네. 김 완전 그 김밥과는 진짜로. 어 왜냐면 뭐 단무지랑 계란이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고기가 잔뜩 들어가고. 아 진짜요? 얼마 정도 들어요? 형님 다 보시고 오신 겁니까? 어 예. 저는 오늘 정독을 꽉 했습니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안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오 예. 야 습관을 많이 바뀌었구만. 오케이. 됐어. 어 근데 이거 당근 씻고 올까요? 이거 세척 당근입니다. 아 세척 당근 네. 오케이. 세척 당근입니다. 아 오케이. 자 우선 당근을 네. 채를 썰어야 하므로 어 다소 여러분들이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 잠시 칼이 왜 이리 안 들지? 떠지 말고 하세요. 자 많이 떠네요. 잠시 이렇게 긁어주시고 어. 자, 움직이지 않게 예 둥글둥글둥 아~ 돌아다니지 않게 잠깐 예 이게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데 여기 싹 깎아주면 해가지고 예 아우 이야! 어, 맞지, 맞지, 맞지. 이야, 이거 꿀팁이구만, 꿀팁이구만. 역시, 열이 되네. 꿀팁. 사장님. 이야, 좋았어. 그렇게 힘이 세신데, 완전히 확실한 방법이. 예. 자, 야. 손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칼질 다다다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어, 맨날 이제 좀 약간 잘난 척 하려고 맨날 다다다다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칼질은 조용조용하게. 이야,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네. 시어머니도 못 듣게. 예. 어, 시어머니도 못 듣게. 오, 칼이 정말 안 드네요. 예, 정말 안 드네요. 예. 다른 칼로 들어볼까요? 이걸 예. 좀 길게 하는데, 오, 그렇죠. 이렇게 원래... 해야 정상인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이야, 디테일하다. 이거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아... 예, 그래서 보다 좀 편하게, 네. 그럼 맛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어, 네, 상관이, 어, 상관이 없고. 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그것도. 네. 상관이 없고. 네. 어. 눈높이로 한다. 제가 강식당 레시피를 몇 개를 봤는데. 네. 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거를 총 종합해서 제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네, 그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 네. 아, 근데 채팅창에 그 정도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고 하시는데요? 예, 이것까지는. 아니, 뭐, 싸는 거는 이거. 그냥. 당근은 좀 빨리 썰어 주세요. 아, 예, 예. 방금 써도 한번 오해서 내 죽어서 계속 하는 거네요. 야, 그렇죠. 그렇지. 오. 이게 나야. 예. 예. 잘할 때도 예. 잘하고. 잘하면서.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와, 이거 하면 지긴다 진짜. 외풍선 한 개 받았어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어. 으아. 지금은 바로 니킥이다. 알겠나? 예. 그런 하지마는 소리 어제 엄청 많더라. 아,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 했지? 아, 예, 맞습니다. 아, 형님, 그 친구 모니터까지 다 해줬네. 했지. 어, 썼다. 어, 내 칭찬도. 어, 어. 13,000건. 아, 13,000건. 오. 많이 올라왔대. 아, 형님, 그, 뭐냐, 형님은 무조건 보잖아요, 나온 거. 다 보지. 네, 싹 다. 어. 아이고, 우리 또 빅파파 형님 또 뵙게 고맙습니다. 아,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내 열을. 아, 뵙게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빅파파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 근데 이거 당근은 좀 많이 썰어야 되나? 어 당근은 네. 이제 이거를 참기름 아 참기름 해가지고 이거 싹 볶아가지고 아, 당근 많이 들어가야 돼. 아 당근이 많이 들어가야 되구나. 아 그러면 이거 햇반은 다 돌리고 있 돌리고 있다 지금. 아 예 돌리고 있습니다. 어 두 개 어? 정도 돌아가고 있다. 저 한 8분 정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8분 맞아. 두 개 8분이라고? 아니 5분이면 돼. 아 진짜로? 어. 아, 아까부터 돌아가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그쵸. 어, 놀래라. 아, 나 또, 터지는 줄 알았네. 아이씨. 아, 맞, 형님이 또 그런 실수할 사람이야. 아이, 진짜 안나, 씨. 그래. 두 개 돌리면 5분이죠, 잉? 3분이라는데요. 3분? 예. 성능이 별로 안 좋더라, 전자레인지가. 아, 오케이. 중간중간 확인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칠성 사이상이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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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칼이 너무 안 든다 근데 이걸 한번 갈아야 되는데 숫돌을 본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아 그럼 저희 집에 있는 칼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제 칼로 하겠습니다. 어 저도 마스크 하라고요? 그럴까요? 형님 저도 마스크 있나요? 어? 저도 마스크 있나요? 어... 아... 있지 있지 예? 있지 아,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이렇게 내놔,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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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떨어진 건 버리고.
어 됐어. 오 벌써 당근 채 다 썰었네. 좋았어. 아니 근데 거포 형이 오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거포 형님이 좀 약간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공구리 형님을 부른 게 아닌지. 아 공구리가 어제 저녁에 예. 술을 마시면서 아하. 제가 이제 방송국을 보니까 예, 형님. 글을 올렸는데 예. 이제 시청자분 댓글이 달리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예. 그 댓글에 술을 한잔 먹으면서 뭐 댓글 적고 있습니다. 아 댓글에 달아버리더라고요. 댓글은 정말 진짜 아 이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건데. 주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하시죠. 반론하시죠. 반론. 댓글을 다시 말까요 그러면? 아니 이런 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공구리님. 예. 금방 같은 위험한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거냐면 이 정도입니다. 절대 안 돼요. 아 형님 비유 바로 가는 거네요, 형님. 예. 네, 절대 안 돼요. 아니 운영자님 솔직히 말해서 이 공구리가 아직 방송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방송 잘못하면 이거 안에 있는 알맹이는 다 빼는 거예요? 예, 씨를 빼야 됩니다. 씨만 빼는 거예요? 안에 네. 있는? 왜? 왜 씨 왜 빼는 건데요? 매워서?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언니 수염처럼요. 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네. 자, 밥은 넣을까요, 여기에? 밥에 이제 간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소금과. 예. 아니, 근데 거기서 왜 그 뭐냐, 오이를 쓰지 않고 왜 오이고추를 썼지? 아무래도. 좀 약간 매콤한 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무래도 그. 삼겹살이 들어가니까 그 삼겹살에 그 좀 약간. 그거 한 거를 이 고추가 잡아줘서 그런 건가? 그렇죠. 쌈에는 고추가 들어가죠. 오이가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고 오이가 예. 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리고 삼겹살에는 오이를 보통 먹지 않고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는 고추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그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 방금 제가 한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바로? 아 형님 왜 대답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왜 아예 없죠? 삼촌 감사합니다. 반박을 해야 됩니까? 인턴 따위가? 초반에 이게 바뀐다고? 인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 근데 형님도 인턴 생활을 했습니까? 저는 했죠. 몇 달? 저는 운 좋게 한 달 하는데 공군이 저를 안 들켰어요. 뭘요? 재미없는 걸. 그때 제가 했던 이제 종목이 씨름 1등, 주먹인다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두가 축하하기 바빠가지고 그치. 먹방만 해도 4,000명이 봤어요. 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들통났죠. 아 그랬구나. 자는 뽑았으면 안 되는데. 그래야 돼. 가면 갈수록 형님의 이 방송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방송 센스라든지 이런 뭐 진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지. 내가 때릴게. 야 때려. 네 잘했다 오늘.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 막이 쉽지가 않다. 아 그리고 형님. 예. 그 어제 또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지금 감전도 지금 여기가 너무 네. 이게 좀 경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보강 상태를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일러도 터졌고. 이나씨 오늘 이 뭐 보일러도 세워야 될까 이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일러 이제 보일러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네. 서로 네. 고동아리 애들이 막 전화 오는데 전화 두 개 오고 이러는데 얘 형이 왜요 이러니까 가고 갈까. 오늘 오면 마이너스. 오늘은 마이너스.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형님. 아니 왜냐면 저기 보일러는 자연적으로 녹아야 된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 이상 이야. 녹을 수가 없어. 컨텐츠 나왔다. 아니 그건 아니야. 보일러요. 그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야, 니가 딱인데 그.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인데 그거는 아 보일러 녹이기. 사장님들 그 껍질이 있는 쪽으로 썰었다가 자칫
손이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아, 네. 미끄러져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해서 썰면은 금방 썰립니다. 피망이라든지 이런 종류도 안쪽으로 썰면은 좀 쉽게 썰리시는 편입니다. 네. 아니 잠시만 이거를 좀만 이렇게 좀 앞으로 해가지고 더 잘 보이게 해야 될까 시청자분들? 이야 그러면 좀 좀 더 잘 보이려나? 우와 야 요리 설명을 해주시네 신기하게 보통 엊그제까지만 해도 설탕 몇 숟가락이에요 이라면 알아서 건당이 그건 요리사의 기준에 대해서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요리사의 기준이 있는 거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시는 거지 적당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아 참 이만큼 이야 야 그런 건데 형님 좀 많이 바뀌셨네 형님 울더라? 아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아 그래 그래 네, 아. 근데 금방 눈빛은 장난으로 그런 눈빛 하지 마 아예 알겠습니다 니 지금 상황에서 빡치기다 봐라 아니 안경이 적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진짜 이 무엔터에 고집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형님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제일 고집이 세다 합니다 형님 저도 뭐 괜찮습니다 저라고 말해도 됩니다 형님 제가 만약에 먼저 들어왔고 김유자가 뒤에 들어왔으면 네. 죽었어요 지가 못 버텨가지고 아이고 안 할란다 아이고 안 할란다 안 할란다 흔들어버린다 야 쩝다 아이고 BJ 못 하겠다 아 근데 저도 또 한 고집 많은데 니는 고집이라기보다는 좀 기분 좋지 아 기분 좋지 남자가 이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방종할까요? 뭐 형님 이거 할까요? 이렇게 이끌러가는 것보다 네 주장대로 아! 역시 둘, 넷, 둘 이거 역시 야 우리 거 야 뭐 아이 거대리라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돼? 예? 아니 안 믿어! 아 맞네 거대리라 불러야 되나 뭐 어떻게 불러야 되나 진짜 야. 아니 내가 봤을 땐, 예. 이제, 거대리가 내가 봤을 땐, 여기, 무엔터에 3인자였어. 아, 정말로. 그거 가장이라 불러야 돼. 부장이라 불러야 돼, 진짜. 이거 박수 치나? 아니. 이건 좀. 아, 진짜. 됐습니다. 오케이. 마음이 다 됐네요. 예. 열심히 하면, 저 가장처럼 될 수가 있고. 항상 열심히 해요, 항상. 어우, 말이 참 잘 됐네. 밥이 지금, 제가 두 공기. 뭐, 팀장?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과장인가? 예? 아, 근데 이게 또 특이하게 깻잎이랑 상추가 들어가네, 김밥에. 맞습니다. 형님. 최고의 칭찬이 나왔습니다. 공구리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목소리 듣고 공구리인 줄 알았네. 한데, 그런데, 깔끔하네. 최고의 칭찬이다. 와, 최고의 칭찬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형님의 이제 고집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저기 수염 깎으라고 말은 못했어. 근데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깎고 오니까, 와, 깔끔하네, 진짜로. 와, 아이고, 형님, 그거 왜 하셨냐? 우리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항상. 아하! 예, 맞습니다. 예. 추억까지 이렇게. 예. 너무 뜨거워 버리면 밥이 물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묵은물 한잔 하시겠습니까? 좋죠 묵은물은 드시지 마세요 예. 왜냐면 그때 한번 먹어보니까 와 속이 너무 안 좋더라 진짜로 예. 자 쌈무 겨울이고 오겠습니다 자 밥 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버리네, 저걸 버리네 이 그 길로 집에 가라 자, 여러분들, 쌈,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요. 밥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작은 걸로는 밥이 빨리 안 시켜져.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 적합한 게 있네요. 아, 예. 예. 부시는 거 아니죠, 여기? 예. 예. 자, 그 정도쯤은 돼야지 밥이 시킬만 나죠. 시원해지겠네. 왜 다 드셨습니까? 그 정도쯤은. 아니, 무국물. 나! 야, 이거 뭐 따로. 야! 분리를 해놨구만. 야! 그런 거. 야! 야! 역시 인턴 잘해. 이게 너의 모습이야.
구리 인턴이라 해야 되나? 구리 인턴? 오케이 오케이. 구리 인턴 왔어. 쌈무는 좀 작긴 하지만. 예. 어, 근데 이거 쌈무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쌈무는 이대로 깻잎 올리고 상추 올리고 쌈무 올리고. 아, 그 이대로? 착착 올리고. 아, 진짜로? 신기하다. 요. 아, 그냥 이거는 손질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네요. 네, 그렇죠. 예. 이대로. 자, 무는 무는 가지런하게 그렇죠. 올리겠습니다. 최고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김밥은 진짜 할 거 없이 여기 또 밥에다가 간을 하는 게 그것도 있던데, 전문 용어가 있던데. 어, 초대리를 원래 올리는데. 예? 네, 올리겠습니다. 아, 그겁니까? 전문 용어가. 하지만 여기서는 초대리를 올리지 않고 올리 소금으로만 간을 하도록. 아, 거기서는? 어, 그럼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예, 똑같이 할 겁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금도 볶아요. 제가 갖다 보겠습니다. 어, 예. 어. 근데 저렇게 한. 오, 하루 만에 저렇게 박힐 수가 있나, 진짜로? 박힐 수가 있습니다. 두 시간 통화했어요. 오, 두 시간 동안. 예. 아, 형님이 또 이렇게 또 멘토를 또 해줬구나. 아, 아닙니다. 어, 한 개를 또 얘기하니까. 어, 이거 굵은 소금인데 괜찮습니까, 이거 형님? 그거는. 괜찮아요? 아니면 얇은 소금은 제가 사올게요. 아닙니다. 빻아야죠. 이야. 아니, 얇은 소금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볼게요. 얇은 소금 있는데? 얇은 소금 있는데? 맛소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맛소금? 맛소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맞죠? 여러분들 맛소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았습니다! 어, 야. 찾았습니다! 아, 네, 형님. 야, 네. 형님 역시 뭐 바로 찾아오시네요. 예. 네. 네. 어허허. 가는 소금. 어,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이거 맞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해야지. 공항, 공! 공항이다! 아, 뭐? 야, 너 찾았잖아. 맞습니다. 잘 찾아봐야지. 이리 보면 되나? 그렇지. 확실히 선배님은 다르십니다. 어. 선배님? 거대리. 거대리라고 하지. 알겠나? 아, 그치. 예, 대리님. 어, 인턴은 좀 대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인턴. 아니,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원래 사원이었는데 인턴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형이랑 격차는 좀 많이 벌어진 건가요? 이게? 어, 한참이죠. 아, 이제 한참 이제. 쳐다보도 못할 때. 하지만 저는 단계별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어? 이것도 단계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낙하산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멘토로 삼으신 거대리님 길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네. 저기는 별로 좋지 않은 길인데. 네. 저기는 정말 좋지 않은 길인데. 저기는 낙하산인데. 저기는 중간에 한번 기보자고 진짜 낙하산 네. 지하 안바수까지 떨어지는 네. 그게 있어서 저기는 좀 위험해. 요거까지 떨어졌어요. 올라갔는데. 저기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어. 이 인턴 공그레 씨는 내가 봤을 때 공그레요. 어, 공그레, 공그레. 공그레 씨는 기유다기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기유다기. 꾸준함. 아, 꾸준함으로. 빨리 하세요. 예. 예.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야. 보슬보슬하게. 오. 그걸 옛날에는 아, 이랬는데. 어, 그렇지. 그렇게 하네. 와, 옛날에 막 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단까지 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오. 와, 그리고 자기 음식 맛없다 하면은 이제 예. 진짜 삐져가지고 막 입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니, 오늘 그러면 음식을 만들었을 때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먹어야죠. 와, 오! 아니. 야, 음식은 먹으라고 하는 야, 거야. 역시. 네. 어. 자기가 한 음식을 그치. 먹을 겁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왜냐면, 저 구석에 원래 있었는데. 어, 그렇지. 이러면서 아 이런 거는 좀 약간 이렇게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던 그게 아니라 형님도 같이 이렇게 먹는다고요. 야, 공굴에 많이 바뀌었네. 예. 전 안 자르고 통으로 먹겠습니다. 오, 공굴에 많이 바뀌었네, 진짜로. 언니도 느껴봐야죠. 이러면서 요리사는 여러분들 자기가 한 음식 잘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음식 냄새도 맡기 싫어요. 좀 이랬었는데. 예. 야,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어. 내가 하고 먹어서 맛있어야지 남에게 올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네. 그때 생고기 먹다 죽을 뻔했거든요. 2차 굽기 안 했으면 어,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자, 모든 것이 다. 어,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네요. 당근은 안 볶는 거냐고 여쭤보는데. 어. 이게 그 레시피에는 당근을 볶으란 얘기가. 제가 아까 전에 얘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죠. 예. 당근을 볶으란 얘기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생으로 해서. 아주 얇게 썰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저런 이제 질문 올라왔으면은 그냥 강태. 야,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네가 뭐 요리를 뭘 한다고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볶겠습니다. 예. 볶겠어. 아, 예. 볶아야지. 아, 그렇죠. 볶아야죠. 예. 어, 거기서 볶는다고 하는데? 예. 볶겠습니다. 볶지. 볶아야 돼. 예, 볶아야 돼. 아, 잘못 알았다 하고 정정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예. 장식당에서는 볶았다고 하니까 요, 죄송해. 오케이.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 집에서도 충분히 이게 해먹을 만하네. 그치, 생당근은 어떻게 먹어? 어, 이거는 나무에서 제가 치울게요. 역시. 형님도 근데 좀 약간 불을 좀 무서워하시지 않나요? 아니, 이제 안 무서워합니다. 아, 이제 안 무서워하십니까, 예. 예. 어,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어, 예, 시민님 거기 있네요. 예, 잘했습니다. 예. 오디오 빈다. 아니 근데 네. 아니 형님들 기누다가 아직도 서울에 있죠 형님들. 네, 기누다는 저녁에 출발한다 했고 흐민이는 낮에 출발한다 했습니다. 여호 야. 어, 현재 오메킴은 집에 아직 있습니다. 어, 그렇구만. 아니 그러면은 잠시만. 그러면 기누다 전화해가지고 저기 언제 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기차 타고 지금 오는 중이야? 어, 그럼 대충 시간 맞겠구만. 오케이. 왜냐면, 오늘은 다른 BJ들 안 가고, 무엔터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흥민이 이사했는데, 흥민이 집을 한 번도 안 가봤어. 흥민이 집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흥민이 집도 한번 가보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부르는 게 아니라. 예. 와, 근데 기누다가 저기 공구리 형님 수염 자른 거 보면 진짜 좋아하겠네. 침뱉을걸요. 야, 그래! 오, 야! 와, 좋아. ASMR 좋지. 오. 오, 옛날에 불쇼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어? 야! 야, 차분하게 하시네. 오. 야, 차분하게. 어? 그건 왜 버린 거죠? 아, 너무 굵어서. 너무 굵어서. 그렇게. 야, 진짜 형님의 제일 주적은 기유다 아닙니까? 기유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와, 막 이렇게 해버리면 형님 멘탈 나가지 않습니까? 부사장님이시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기유다랑 한번 만날 거예요, 둘이서. 예. 네. 기유다 집까지 갈 거니까. 진짜 이 공군의 인턴이 기유다한테 어떻게 깨줄지. 이건 근데 시청자분 한 분께서 저거는 참기름에 볶아야지 진짜 맛있는데라고 하는데 맞나요? 레시피대로라면 이렇게 볶으라고 얘기하나? 아, 식용유에다가? 어,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럴 땐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레시피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아, 괜찮네. 예. 어, 괜찮네. 저런 좀 약간 참기름 저런 거 솔직히 말해서 세 명 다 생각했잖아요. 예.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생각했는데 어. 형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시청자들 입장에서 또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겨 넘기라 이 말입니다. 각자의 개성. 네. 그렇지. 예.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 야. 시청자분께서도 참기름에 볶아 드셔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주신 거였어요. 어허. 또 다른 맛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어는 쓰지 마세요. 님 요리할 때 영어는 너무 많이 씁니다. 아우, 예. 그것도 좀 약간 그렇긴 하더라. 아드레날린인가 뭐. 아, 아드레날린? 저 이상한 용어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마리네이드 말씀이십니까? 예, 마리네이드. 어, 그런 거 싫어. 네. 마리네이드가 뭔데요, 뜻이? 그게 이제 염지한 거죠, 어찌 보면. 소금 간치, 소금 간치는 거라고 하면 되지. 왜 뭐 마리네이드 뭐 이렇게? 진짜로? 아, 소금 간이랑은 조금 별개입니다. 아! 네. 나왔다. 니 나온다. 나왔다. 내가 끌리 얘기했는데, 니 아니 정신 못 차. 나왔다. 역시 조그만 긁으니까 본성이 나오군. 조그만 긁으니까 본성이 나오군. 역시 나왔어. 야! 야 조그만 긁으니까 본성이 나오군. 이런 거 하지 마. 어? 와, 진짜. 그냥 한술. 다 왔다 나왔다. 알아들으라. 조금 간이었습니다. 예. 조금씩 긁으면 나올 것 같아. 공구레. 어? 죄송합니다. 공구레 인턴. 조금씩 긁으면 나올 것 같아. 아, 그 튀김은 또 뭐 나왔죠? 튀김입니다. 아니 원래 하는 거. 영어가 아니라 저 덴뿌라라고. 덴뿌라. 덴뿌라는 일본 영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 영어요. 오, 일본 영어 좋죠. 일본어를 왜 쓰시는 건지. 예.
아니 우리나라 순수 아름다운 한국말만 쓰도록 우리나라인인데 왜 일본어를 쓰시는 건지 진짜로 저는 한국이나 이거는 영어를 안 씁니다. 어... 예. 아니 고대리 예 당신은 좀 영어 좀 쓰게나 예 알겠습니다. 어. 아니 일본어는 진짜 쓰면 안 되는데 난 일본어 쓰질 않아 나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나 진짜 일본어를 쓰질 않아 예 나는 진짜 정말 애국자라 가지고 난 일본어 이런 거 쓰질 않아. 오. 고무리?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 잠시만. 근데 일본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닉네임이 와꾸대장 봉준이긴 하네요. 어? 네. 와꾸가 일본어거든요. 이야. 어 죄송합니다. 네 정말 애국자십니다. 그래 그래. 아 어, 내가 애국자야. 내가 애국자. 무파이. 내가 애국자야. 이야. 오. 이야. 일본어를 쓰지 말게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어 쓰지 말. 닉네임 바꿔야 됩니까? 왜? 공구리가 일본어입니다. 아하. 이럴 수가. 아 닉네임은 괜찮아. 닉네임은 나도 뭐 와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닉네임은 괜찮아. 닉네임 와꾸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닉네임 차지하세요. 아 근데 형님 거제폭격기라는 닉네임은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거제폭격기라는 닉네임은 진짜 잘 지었어요 정말로. 딱 거제폭격기 딱 하면은 와 딱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 예. 그게 정말 좋은 건데. 아 근데 저 당근은 그냥 먹기만 해도 맛있겠다. 이야. 저렇게 볶으면은 신경 안 맞습니다. 소금 간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쌈장이 있어서 소금 간은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레시피에 나와 있다. 오. 오, 이게 쏙쏙 들리네. 예. 오, 야. 야, 이걸 닦는다고? 오. 야, 예전에는 뭐 당근의 그 구수한 맛이 여기 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안 닦고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종종 하고 그랬었는데 첫째도 창렬, 둘째도 창렬. 역시 잘 지나갔습니다. 오케이. 쓰레기는 쓰레기통. 오. 오.